코치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이네스 솔로 드리블 시도.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 1대1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골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0대1. 아, 지금은 오. 서민아 선수의 헤더 득점이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는데요. 오늘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녕이 수비적인 형태를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먼저 선제골을 넣는 모습은 오늘 경기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장면 이네스가 공을 잡았고요. 드리블 시도 이후에 공간 만들어냈고 바로 오른발 크로스. 아, 서민아의 헤더가 기가 막히게 머리에 얹혔습니다. 아, 서민아 선수 지난번 수원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더니 오늘도 역시 선제골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득점 감각이 물올랐다라는 것 서민아가 경주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멋있는 셀레브레이션. 야, 정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히려 원정팀 창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녕의 지금 머리는 좀 복잡해지죠.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바로 동점 만들어내는 경주 스코어 1대1. 아, 역시 바로 30분이 되기 전에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은지 선수의 바로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주가 자신들의 홈에서 바로 스코어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립니다. 방금은 코너킥이 뒤로 흘렀던 것을 창녕의 수비진이 약간은 포착을 못한 듯한 장면. 이은지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집중력이 많이 살짝 떨어져 있었을 타이밍이죠. 이 장면에서 아, 네, 지금은 수비도 건드리지 못했고 최혜수 골키퍼도 펀칭을 해내지 못하면서 뒤로 흐르는 공이 이 파포스트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은지 선수의 발 쪽에 조금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지 선수 끝까지 오른손은 내려갔고요. 오른발로 차줍니다. 중앙 쪽으로 흐르는 공이네요. 들어갔습니다. 경주 결국에는 역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1. 아, 전반전에도 벌써 2대1로 먼저 역전을 시도를 하는 경주의 모습인데 인상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이은지 선수의 득점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골을 올리는 이은지 그 가치를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역전을 선물해준 이은지입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박예은의 코너킥 안에 지금도 이은지 선수가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굉장히 잘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은지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대1. 결국에는 경주가 한 골을 내준 이후에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경주의 스로윈 전방으로 던져줍니다. 나희 쪽. 벗겨냈어요. 나희 그대로 올려줬고요. 3대1 서지현이 스코어 3대1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공 바라보면서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후반 74분 지나가고 있고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우리 경주한 수원 역시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공격력 올리는 이런 모습 인상적입니다. 서지현 선수, 나희 또 우첸두와의 즐거운 댄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3대1. 경주가 자신들의 홈에서 두 점차 리드까지 벌려냈습니다. 선제골만 봤을 때는 창녕이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또 3대1까지 뒤집고 있고요. 나이가 일단은 수비를 등지면서 벗어나는 장면이 대단히 매끄러웠고요. 이렇게 등지면서 벗어난 이후에 바로 서지현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지현 뭐 힘들이지 않고 바로 골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역시 나희 선수 오늘 또 도움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